안녕하세요. 서아람입니다.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퍼팅 그립을 배워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퍼팅 그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체적으로 우리가 샷을 할 때는 손목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립을 잡을 때 손, 가락 쪽에 많이 그립을 이렇게 세 번째 손금 시작하는 이쪽 부분에다 이렇게 놓고 왼손 엄지를 가리는 이런 느낌대로 샷을 하는데요. 그래야지만이 손목을 많이 쓸 수가 있는데, 퍼팅은 손목을 많이 쓰지 않는 게더 좋기 때문에 그립을 잡을 때부터 좀 다르게 잡아야 되는데요. 그립을 잡을 때 손가락 쪽이 아닌 손바닥 쪽으로 잡게 된다면 훨씬 더 손목을 자제할 수가 있는데요. 샷을 할 때는 이렇게 엄지를 가리지만 퍼팅을 할 때는 이런 느낌대로 해서 손바닥이 정면을 향하게 해서 하게 된다면 손목을 많이 안쓸 수가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 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이 시점에다가 그립을 놓고요. 이렇게 잡게 돼요. 그래서 엄지를 덮지 않고 이렇게 약간 왼손이 약한 그립을 잡게 되고요.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그냥 덮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세 번째까지는 그립을 잡고 두 번째 손가락은 띄우고요. 그다음에는 이렇게 오른손을 잡고 보면 정면에서 봤을 때 왼손 엄지를 가리지 않고 이런 느낌대로 그립을 잡게 된다면 훨씬 손목을 안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손목을 왼손 엄지를 덮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왼손 엄지랑 오른손 엄지가 정면에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잡게 된다면 손목을 훨씬 더 제어할 수 있는 그립이 됩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립 잡을 때 시작이 왼손 바닥, 손가락 쪽이 아니라 손 바닥 쪽으로 그립이 들어가게 잡는다면 훨씬 더 방향성을 유지하는 데 좋은 그립이 될수 있습니다.